자, 해커 선수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승부치기까지 왔습니다. 자, 승부치기는 뱅킹에서 이긴 선구가 공배치의 난이도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먼저 치라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바깥 돌리기 확률이 좋기 때문에 안기타 선수가 먼저 공격을 하죠. 네, 그리고 승부치기에서는 하이런을 가장 많이 따낸 선수가 반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깥 돌리기 득점이 득점으로 됐죠. 이어집니다. 이제 1차 득점이 됐기 때문에 안기타 선수는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 확실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PBA의 승부치기는 다시 초구 배치를 놓고 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넘겨준 공을 그대로 이어받아 쳐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까지도 생각을 해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승부치기예요. 돌리기로 2연속 득점을 만듭니다. 득점 됐어요. 네. 자, 지금의 옆돌리기 공격은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배치를 예상한 그런 공격이었어요. 에서도 득점을 성공하면서 앙키타가 무섭게 3득점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 집중력이 승부치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3세트와 4세트를 앙키타가 가져가게 된다면 승부치기에서 되게 유리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초구 배치의 난이도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집중력을 보였던 앙키타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함을 보이고 있어요. 되돌리기로 득점 만들어냅니다. 야. 자, 이 되돌리기까지 성공을 한 장면은 분명히 해커 선수에게 충분히 데미지를 줄 만한 그런 공격입니다. 네. 지금 공이 자석처럼 끌려오고 있습니다. 자, 저도 저러고 싶네요. 앞서 1세트와 2세트에서의 실수는 잊어라. 무서운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안기타. 여기서 자, 실수가 나왔나요? 얇은 두께를 이용한 안으로 돌리는 공격이었거든요. 너무 얇게 시도를 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부담감이 아예 공을 맞추지도 못했어요. 안키타는 1이닝 하이런 4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해커 선수의 공격, 지금 배치 너무 어려워요. 뱅크샷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가 끝나지 않네요. 결국에는 막판 뒷심 그리고 승부치기로 갔을 때 초구 뱅킹샷에서 성공을 했던 안케타 선수가 2점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PBA에서 이루어지는 이 승부치기는 그만큼 또 다른 재미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뱅킹 할 때부터 그만큼 중요함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자, 아쉽지만 끝까지 본인의 자신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해커 선수가 조금은 후회 남는 경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봐요. 자, 어떻게 보면 대이변이라고도 또 예상을 할수 있겠습니다. 해커 선수가 앞서 오프닝에서 우리 강상구 해설위원이 우승에도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128강에서 탈락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해커 선수의 기량을 알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모든 선수들에게 결승 다음에 가장 떨리는 경기가 어떤 거냐 따진다면 바로 PBA 첫날 128강 경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만큼 128강 전에는 상위 랭커든 하위 랭커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날입니다. 방금 저 물병을 보니까 한병
하고도 한 10분의 1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그만큼 선수들에게 긴장감이 넘쳤던 128강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